한마디만 나누면 결론이 나오는 한결노무사라고 합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회사나 근로자 사이에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슈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산업인력공단이라는 주관기관에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시험은 1차부터 3차까지 있고요. 1차는 객관식 시험, 그리고 2차는 논술 시험입니다. 그리고 3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너무 오래돼서 이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원래 저는 대학교 전공이 법학이기도 했고 원래는 이제 사법 시험이나 이런 뭐 변호사 자격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가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교 생활을 좀 했었어요. 공군 인사 장교로 3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인사 장교다 보니까 그 부대원들의 어떤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좀 도와주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좀 찾아보기도 했었고 이전에 전공도 살릴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노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었는데요. 그 학교 선배님 중에 또 노무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관심을 갖게 됐고 시험을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대인관계가 좋은 분이 조금 더 익숙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률적 지식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골치 아파하시는 분이 아닌 좀 법률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시는 분? 그런 분들이 좀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공부해야 될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격만 취득하면 거기서 다 커버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실무 같은 것들을 하면서 계속 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재미를 느끼고 성실하게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10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사무실에 도착해서 메일을 일단 확인을 하죠. 그래서 고객사나 아니면 이제 고객들의 어떤 메일 그리고 질의 그리고 뭔가 필요한 자료들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요청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이제 방문 상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상담해 주다가 점심시간 되면 한 12시에서 1시 정도에 점심 먹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일과하고 그러다 또 상담하고 그렇게 루틴하게 일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은 뭐 한 4시에서 5시 정도 좀 일찍 하는 편이에요. 좀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일단 노무사들은 노무사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무법인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노무사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소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노무사들이 있어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오너니까 좀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또 직원 관리나 또 구성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회사들이나 이제 고객사들 있잖아요. 그 고객사들의 보통 일정이 9시부터 보통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일정 맞춰서는 보통 있긴 해요. 다만 이제 좀 더 자유롭죠. 본인이 조금 일이 있으면 늦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좀 일찍 퇴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예 이제 사무실이나 법인에서 혹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의 규정에 따르죠. 그래서 보통 9-6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어떤 자료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건의 수임 기간이라든가 그런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좀 오랫동안 해야 되는 작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직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노무법인에서 일해주시는 노무사님들이 연장근로나 뭐 야간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학창 시절에
초등학생 때는 제가 좀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기억도 잘안 나지만 잘한 걸로 알고 있고, 중학교 때 이제 가서 좀 성적이 떨어졌는데, 많이 놀고, 많이 컴퓨터 게임하고, 밖에서도 뛰어놀고, 그래서 조금 성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원래는 뭐 공고나 상고 이런 데를 가서 좀 취직을 일찍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인문계에 안 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인문계로 그냥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게 됐었고, 아마 그때 수능 등급이라고 하나요? 한 4, 5등급 정도 처음에 받았었는데, 이제 3학년 때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2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섞어서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갈수 있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학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이 일단 법학이고, 전혀 법학에 관련된 업무 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처음엔 사법시험 같은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때는 진로가 명확하진 않았지만 이 법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어떤 목표는 있었습니다. 근데 명확한 좀 동기부여도 안된 상태였고 공부도 또 열심히 안 해서 어떻게 장교로 가게 됐어요. 그때 마침 또 장교로 뽑는 시험이나 그런 게 있었고 지원을 해서 운 좋게 잘 가게 됐고요. 법학이면 이제 인사장교라든지 무슨 헌병이라든지 이제 딱 특기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서 인사장교가 좀남 도와주는 일이고 뭐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3년 정도로 했는데 남들 도와주고 보람 느끼고 그리고 또 그런 뿌듯함 같은 게 너무 좋아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선배 노무사님 얘기 듣고 와 이거 하면 되게 재밌고 보람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노무사 직업을 선택하게 됐죠. 일단 노무사라는 직업을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아시는 편이긴 한데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았어요. 노무사? 그러면은 분명히 자격사 같긴 한데 뭐 하는 직업이냐고 처음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에는 근로관계에 관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관심도 많으시다 보니까 노무사에 대해서 좀 인지도가 올라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편견으로는 노무사 하면은 매스컴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힘없고 약한 분들 막 도와주는 그런 근로자 편에서만 일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근데 결코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입장에서 주로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회사나 근로자나 다들 그런 관계 일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혹은 문제점이 있다면 조화롭게 또 이제 해결해주고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관련성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 이 노무사는 되게 한쪽에 편향된 어떤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장점은 법률 전문가로서 그분들이 되게 심각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직접 관여해서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서로가 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제 일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굉장히 크죠. 열심히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노무사들도 뭐 연봉 1억 원은 쉽게 넘고요. 벌이도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오히려 돈은 또 어느 정도 벌어 놓으면 또 삶의 어떤 균형, 워라밸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또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적당히 벌어놓고 그냥 쉬세요. 쉬엄쉬엄 하시고 뭐 요런 좀 재량이 있다, 자율성이 있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단점으로는 감정 노동이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뭐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해진 일을 루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을 본인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또 공감하고 분석하고 또 해결하면서 또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클수 있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매우 강하셔야 된다. 물론 뭐 멘탈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뭐좀 강해지는 거니까 끈기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옛날에 청소년기랑 달라진 점을 꼽자면, 뭐 실패하는 거 당연히 싫죠, 지금도. 근데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일단 시도를 하고, 뭐 성공을 하면 좋고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또 얻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경험들이 앞으로 나가는 데서 또 자양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도 일단 합니다. 그또 하게 되면은 그 하는 과정에서서 뭔가 또 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여러분들도 승승장구해왔던 사람이면 더 이게 클것 같아요.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 잘될 거야 라고 했는데 한번 꺾이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것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흔히들 하는 말인데 적성에 맞고 자기가 재미 느끼고 보람 있게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또 수입이 또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현실과 타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좋은 거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사실 되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딱 틀에 박힌 어떤 진로가 있었다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A 진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으로는 수입이 뭐 낮더라도 그 안에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또 생성시킬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각종 미디어들 뭐 이런 것들 다 접목시켜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관련성 있든 없든 뭐 여러 가지 부가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재밌는 것들을 하면서 또 그게 익숙해지고 노하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제 남는 시간들이나 또 자기 어떤 시간이나 재화를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더 내가 이 A 직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찾고 또 공부해 가면서 재미 느끼고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노무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인원도 조금 확충을 하고 서비스 하는 분야도 조금 더 넓혀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신속하고 폭넓은 노무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싶은 게 꿈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뭐 게임 많이 하실 테니까 게임으로 쳤을 때 스킬트리라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고 이 스킬트리가 뭐냐면 게임에서 이제 본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성장을 시켜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배우고 레벨을 올려가는 과정이거든요. 저도 청소년분들 지금 진로 고민할 때 스킬트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다 재밌어 하고 관심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씩 계속 찍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찍어가는 점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을 계속 무수히 찍어 나가면서 선을 만들고 자기만의 모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재밌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겁니다. 네, 만약에 뭐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때요? 아직 여러분들은 굉장히 젊고 시간은 많고 무궁무진한 어떤 역량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다 하고 더 재밌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